오피스 명당 자리라 하면 필히 몸이 편하고 후석진 사각지대여야 하며 상사와의 거리는 최대한 먼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원하는 자리 마음대로 선택해 앉는 요즘 직장인. 내 이름은 신유라. 보험회사 마케팅부 1년차 신입사원이오. 오늘도 회사 앞에 도착하면서 동기들에게 메시지를 찍어보낸다오. 오늘은 어디야? 18층 안쪽 거고 거기 차장님 있어? 응, 여기 우리 모여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여기가 오늘의 명당이오. 요즘 우리 회사는 자율좌석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앱으로도 회사 벽 스크린으로도 내 자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자기 사물함이 있는데 키보드와 마우스만 챙기면 돼요. 어떤 자리에서든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치면 내 컴퓨터가 되기 때문이요. 유라씨, 이거 보도자료 오늘 3시까지 작성해주세요. 어이쿠, 오자마자 업무 지시를 받았소. 보도자료 작업은 집중력이 필요한 터라 다른 명당에 가서 작성하고 나오. 이곳은 18층 벽면에 설치된 일명 독서실 자리로서 이곳에서 일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1시간 할 일이 30분이면 끝나더이다. 일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잖소. 그럴 때 명당을 또 소개해드리리다. 바로 이 21층 옥상이요. 강남대로가 보이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아이디어 구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색다른 홍보 계획이 떠오르곤 하오. 식사 후 졸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소. 그때는 사무실 중앙센터에서 내린 뜨끈한 커피와 함께 모션 데스크 자리에 가고 나오. 일할 땐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게 바로 내 직장생활 신조요. 허나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 상사에게 질타를 받을 때도 있는 법. 회사 지하에 위치한 마사지실에 가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곤 하오. 내일은 집에서 해도 되는 일이라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있어.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는 재택근무가 오히려 일이 잘될 때가 많지요. 거기도 내 오피스 명당이지. 허허. 올해부터 유라씨 회사에도 입된 자율좌석제. 특히나 저는 마케팅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되게 많은데, 업무 환경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면 확실히 효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잠이 오후에 많은 편인데 그렇게 졸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알려지면서 발빠른 회사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하나 둘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형태는 코로나19로 생긴 변화이기도 한데요. 근무 시간이 유연해지고 공간도 다양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 기관도 자유로운 근무 환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당을 찾아다니며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요즘 직장인들. 유라 씨는 오늘도 뿌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